역시나 다시 돌아온 먹방 컨텐츠예요. 오늘의 주인공 무려 부산 3대 어묵이라 꼽히는 프리미엄 어묵, 효성 어묵이에요. 1960년부터 무려 3대를 잇고 있으면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맛 그대로인 부산 전통 어묵이에요. 심지어 어묵 함량이 높은 어묵이라 사장님의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브랜드예요. 또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위생관리 시스템인 햇섭 인증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까지 받아 안심하고 깨끗한 어묵이에요. 제가 가져온 이건 효성어묵 선물세트 2호인데요. 든든하고 알찬 구성에 놀라실 거예요. 캠핑 시즌 아이들의 단연 인기 메뉴인 어묵꼬치부터 다채로운 어묵바 좀 보세요. 사실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이 물떡이거든요. 부산 여행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물떡을 이렇게 효성어묵 꽂히는 물떡으로 만날 수 있다니.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이겁니다. 육수 내릴 필요 없이 소스까지 동봉되어 있어서 너무 간편해요. 군침 싹 도는 이 효성어묵은 지금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사은품 증정 이벤트 중이니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먹어볼게요. 아, 일단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와, 와 진짜 진하다. 와, 사실 이게 조리가 간단해서 밍밍할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진해요. 진짜 진하고 추운 날 먹으면 진짜 너무 더 좋을 것 같은 그 맛. 오, 이 탱글탱글한 것 좀 보세요. 간장을 찍어서. 여기 어묵 맛집 많네요. 저는 한 10분 정도 끓였거든요. 짭조름한 이 깊은 맛의 풍미를 자극하는 이 국물을 싹 흡수해서 저 한 입 베어물었을 때 그 육수를 가득 먹으면 탱글탱글한 어묵의 식감이 너무나 끝내줍니다. 흐물흐물흐물흐물 탱글탱글탱글탱글탱글. 간장 찍지 말고 그냥 먹어볼게요. 와 진짜 쫀득쫀득해. 진짜 쫀득쫀득. 이 효성어묵과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함께 해보세요.